자, 내고향님 다시 한번 질문 주셨는데, 네. 자, 2년마다 건강검진 받다 보니 3위로 밖에 안 되신대요. 네네. 그래서 건강검진마다 용종을 떼어나다 보니까, 3위호밖에 가입할 수 없는데, 네네. 아, 최근에 우리가 방송했던 하나손해보험 네네. 그레이드 보험에 대해서 네네.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네. 일단은 그 이 상품이 이제 올해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저희도 이제 11월 달 런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이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병력 있으신 분들, 네. 특히 용종 제거한 사람들은 표준형으로 고지하다 보면 몇 년 부담보가 나오죠? 대략적으로? 한 2년에서 5년까지는 그렇죠. 많이 나오시죠. 거의 대부분 한 5년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막 억울한 분들이 많이 맞아요. 있죠. 근데 거기다가 용종 제거도 많이 했지만 보험 청구를 많이 했던가 아니면 잔병치레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할증까지 돼요. 맞아요. 그죠? 그럼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돼서 억울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는데, 유병자 보험은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 집사님이라니까 뭐 교회 집사님이요. 네. 네. 보험 집사입니다. 주여, 네. 교회 집사님.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면 부담보는 없지만 보험료가 비싸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억울하신 분들도 위해서 일단은 에치손보에서 요 그레이드 보험, 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만 네. 딱 최근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만 치료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5년 이내에도 암, 뇌심, 중대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모두 다 입원 수술에 대해서는 고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맞아요. 물론 이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로그라는 앱을 통해서 제 개인정보를 넣다보면 2, 3분 안에 등급이 나오거든요. 네. 건강 등급이죠. 네. 요 등급은 딱 세 가지만 봐요. 아무래도 이 로그라는 앱을 통해서 2년 이내 건강검진 받은 기록, 그리고 14개월 이내 병원 간 내용들, 그래서 진료 기록지나 아니면 약 처방 받은 내용들, 요런 그 자료들 통해서 모아서 이제 얘네 자체적으로, 네. 근데 저는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병원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건강 등급이 안 좋게 나온 분들도 있고, 네, 네, 맞아요. 뭐 의외로 건강 등급이 좋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많기 때문에 1등급에서 뭐 2등 정도 나오면 최대 35%, 38%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3등급에서 4등급 나오면 몇 프로죠? 15%. 그렇죠. 네. 15%. 5등급 나오면은 그 뭐 할증도 안 되고 할인도 안 되고 네, 그냥 0%죠. 0%.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3개월 이내 고지사항만 없으면은 입원이나 수술이나 여러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다 할지라도 다 프리패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또 이 에치손보 그레이드 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가입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다는 네, 거죠. 굉장히 큰 네. 장점이죠. 네. 그래서 10월 달에 정말 불티나게 팔렸고 1월 달에도 몇 가지 의무 계약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네, 네. 그래도 타사 대비 워낙 큰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고 저희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에치손보 타사의 유병자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에치손보가 큰 장점이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요. 네. 네네.